와이프가 술상을 이렇게 탁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술상을 차려? 예. 와이프가 친구를 좀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술자리가 꽤나 길어지고 좀 거해졌어요. 셋이서 먹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맨몸으로 이렇게 잠이 들 거예요. 저 그렇게 안 자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피곤하신 거야? 아니면 근심 걱정이 많은 거야? 좀 후자 쪽인데요. 맞아? 걱정이 좀 요즘 여러모로 일에도 집중 못하고 좀 삶이 좀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제가 걱정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부부질환에 문제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와이프하고 지금 이혼 한 해 만에 그런 문제로 지금 많이 좀 다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제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네, 지금 좀 힘든 날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 문제인데 본인 문제가 아니다. 왜 와이프하고 안 살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사탄이 났거든요. 제가 지금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주말 와이프랑. 부부? 예, 그래서 이제 주말에만 와이프를 보러 제가 서울로 올라오는데 요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집을 갔는데 와이프가 술상을 이렇게 탁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술상을 차려? 예.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죠. 조금 관계가 좀 요즘 그랬는데 다시 좀 잘해보려고 좀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너무 기쁜 마음에. 그래, 오랜만에 좀 와이프랑 진솔한 얘기도 하고 술도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와이프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친구를 좀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 자기 친구. 여자죠. 네. 남성 친구. 네. 전 흔쾌히 좋다. 그럼 기분 좋은데 결혼식 때도 왔던 친구 하니까 그래 인사하자. 그래서 왔는데 술자리가 꽤나 길어지고 좀 거해졌어요. 술을 많이 먹었어요. 또 와이프가 술을 많이 권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너무 신났는지 집이니까 뭐 망설일 게 없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엄청 먹었죠. 셋이서 먹었습니다. 거의 뭐 새벽까지 술을 먹으면서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났어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났는데 안방에 제가 이렇게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맨몸으로 이렇게 잠이 들 거예요. 저 그렇게 안 자거든요. 뭐 이상하다 싶었죠. 근데 뭐 안방이니까 내가 이렇게 잤겠거니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와이프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내네요, 저한테. 봤는데 제가 와이프 친구랑 침대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로? 네. 그 여자랑. 그러면서 당신은 못 살겠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뻔히 집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술을 먹었다 하지만 내 친구는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럼 동영상은 누가 찍은 거야? 와이프가 찍은 거야. 와이프가 동영상? 와이프가 직접 찍어서 저한테. 그러면 잠자리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말릴 생각을 해야죠. 동영상을 왜 찍어? 미치겠는 거야 제가 지금. 뭐야, 그러면 친구하고 짰다는 거야? 저는 그런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 와이프가 본인하고 안 살라고 작정을 했구만.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신랑이 다른 여자하고 자려고 하면 말려도 현찰을 빠네. 그 동영상을 찍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 마누라가 원하는 게 뭔데요? 첫 번째 이혼, 두 번째 재산 분할, 위자료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결혼은 이혼? 하려고 자작극 한 거네? 본인 이름. 그러면 같이 잠잔 여자는 어디로 간 거야? 그 뒤로는 뭐 연락도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전화번호 알아서 했더니 뭐 연락도 안 받고. 그 친구 처음 말로는 제가 꼬셨대요, 자기를. 아니요. 술 먹고. 꼬셨다고요? 그 신랑 친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지금 본인 여기 전부로 온 이유가 뭐야? 이렇게 덤탱이를 쓰고 이렇게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 될 팔자인지 제가. 이게 뭐 이혼해야 되겠고. 봐봐,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잘 정도 그 동영상을 찍었다? 상식 바뀌잖아. 결혼은 안 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있잖아, 생각을 해봐. 둘이 짜고 했다는 것밖에 더 돼? 내가 웬만하면 가정 지키고 살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본인은 이 사주상으로도 바람피고 이럴 위인이 못 돼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궁합은 맞지 않는 궁합이에요. 네. 이제 그거를 떠나서 내 친구하고 잠을 자는데 동영상을 찍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마누라가 찍은 거야? 제3자가 또 있는 거야? 없습니다. 와이프가 지웠어요. 자기가 찍었다고 해요? 확실합니다. 결국은 이혼하자, 안 살자, 돈 달라는 거야? 아니야. 네, 맞습니다. 법으로 가세요, 그냥. 지금 아저씨 운이 나쁜 운은 아니에요.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이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운세상으로 가면 본인이 이겨요. 운으로 가면. 지금 애기 엄마 운이 별로 안 좋걸랑요.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사지 마세요.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겠어? 이거 미친 사이코 아니야? 그냥 싫으면 이혼해달라고 하면 되지. 이게 진짜 헐이다, 헐.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1년 좀 넘었습니다. 아, 얼마 안 예, 됐네. 신혼이죠, 이런 유엔병을. 아니, 그 같이 잔 년도 이상한 년아? 저희가. 아니요, 진짜?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네, 이건. 그리고 제가 좀 이게 답답한 게그 영상을 제가 수도 없이 돌려봤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의 의식도 없어요, 영상 속에 저는. 아, 그 저는 옷은 다 영상 벗고 속에? 있지만 와이프 친구만 계속 움직이고 있지. 참 민망하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지. 참 민망합니다, 선생님.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친구는 내가 본인을 꼬셨다. 와이프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 검사, 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 그래가지고 가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줄거 아니야. 그렇죠. 법으로 가요, 법으로. 그냥 다 묻어두고 법으로 가야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네.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새 출발해.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살아?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이유는 없다, 막 이런 좀꽉 막힌 사고로 저는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네. 그거는 맞는 얘긴데, 네. 지금 이 행동이 벌써 안 살라고 작정한 거잖아.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그 연애 쪽으로는 쑥맥인데 어플로 만났어요. 데이팅 어플이 잘돼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첫눈에 반했죠. 얼마 안 돼서 제가 결혼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결혼하면서 같이 알아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거든요. 자세히 몰라요. 가족들의 사이도 잘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그렇게 급하다고 유리한병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많이 애교 예쁘고. 많을 거고 네. 어? 제가 평생 못 만나본 여자? 네. 그대로 꽃뱀한테 걸렸구만 이런 아유, 저 꽃뱀까지는. 알았어 내가 딸은 예. 그렇게만 했어 그래 어? 근데 워낙에 끼가 많아 하나 팁 줄까요? 어? 네. 한번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뒷조사요. 네 사람 한명 붙어요 네. 이 아이프 사람 한명 붙는다고 그 무슨 말씀이신지. 남자 하나 보인다고요 지금이요? 네 그냥 놀래지 말고. 뭐 네. 본인이 뭐 뒤에 알아보든지 법으로 가세요 법으로 거기까지는 상상 안 했겠지만 한번 밟아보세요 이게 뭔가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네요, 선생님. 그 대신 이 아이프가 보통 아니에요 어설프게 달라들지 말고 어? 네. 알았죠? 뒤에 한번 밟아보세요. 그치. 지구를 떠나서 이건 법으로 가야 될것 같아. 근데 내가 보는 점사로는 여자하고 같이 잠을 잤어도 네.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이길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어설프게 달라들지 말고 네. 마음을 다독거려. 본인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네. 다독거려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갖고 가서 잠은 없고 한번 밟아보세요. 알았죠? 지금 제가 정신을 잘 차려야겠네요. 그렇지. 지금 본인이 아이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없이 만났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냥 돈 주고 끝날 게 아닌 것 같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술 먹지 말고 운전할 때 조금 조심하고. 운전이요? 정신 놓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안녕히 가십시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